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중요한 어휘들을 연구하겠는데요. 오늘 또 매우 또 중요한 단어 몇 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68번째 강의로서 이교, 이단, 이설 이러한 단어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교, 이단, 이설. 이 세 단어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는 이단이라는 단어만 5회 나타나고 다른 두 단어 이교와 이설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단만 나와요. 그러나 다른 두 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단만 나오지만은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들이 이 세 단어가 다 이따금씩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때때로는 아주 좀 논쟁의 그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또 무슨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국어사전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국어사전. 국어사전을 제가 가끔 찾는 것은 그게 보편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좀 돼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교를 찾아보면 자기가 믿는 종교 이외의 종교를 이교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이르는 말로 이교라 이렇게 정한다고 국어사전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은 뭐냐? 정통학파나 종파에 벗어나는 솔 또는 파벌을 주장하는 이를 이단이라 합니다. 정통에서 벗어난 것, 이단. 또 기독교에서는 정통적 교의 또는 교파 이외의 교의나 교파를 말합니다. 교의는 교리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걸 이단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의 문제를 먼저 또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설은 이미 나와 있는 설과 다른 설. 이미 나와 있는데 다르게 좀 의미가 다른 것. 또 통설이나 종설과는 다른 설, 이론. 이런 것들을 이 설이라고 한다고 국어사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교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교. 이교는 아까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데 이교를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이교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 그죠? 이상하다 할 때 이 교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가르칠 교. 여기서는 다른 가르침,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를 나타내는 교예요. 다른 종교, 내가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이교가 뭘까? 구약 시대의 이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외의 신을 믿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바빌론의 그 잡다한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의 이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내려오면 뭘까? 그리스도교 이외에 헬라의 신화를 송상한다든지 가나안의 그 토속 종교, 아주 잡다한 종교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신약시대에는 이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교라는 말을 그렇게 살펴봤고 이단이라는 말은 한국어 성경에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 다섯 번 나온다는 말 아까 했습니다. 그 중에 4회에는 헬라 명사 하이레시스, 하이레시스 뜻이 뭐냐면 이단 당파란 뜻이에요. 하이레시스의 번역이 네 번이고 4회는 그 중에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이것과 관련된 형용사 하이레티코스, 하이레티코스 이단에 속한 선택하는
내가 선택한, 원래 선택한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선택하는 이라는 말의 번역에서 이 이단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동사 하이레티소, 하이레티소라는 말은 선택한다, 취한다,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 취한다 그런 의미예요. 추, 영어의 추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이레티소예요. 여기서 내가 취한 것, 그게 이단이에요. 내가 잘못 취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하이레시스이고 또 형용사가 하이레티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라는 이 단어는 선택한 것, 자신이 내가 믿는 신앙으로 택한 교리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거예요. 그 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통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개역 한글판에서 하이레시스, 이단이라고 말이 9번 사용됐는데 그것이 5번은 이단으로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 4번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번역됐어요. 대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번역됐어요.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당파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하이레시스. 또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영어로 섹트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하이레시스입니다. 바리새의 파, 이 파라는 말은 이제 처음에는 이단이라는 뜻이 감이 되지 않고 그냥 한 파입니다. 무슨 파든지 내가 택한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속해 있는 파가 다 하이레시스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뜻이 조금 확대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하이레시스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때 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단, 여기서 이단, 나사렛 파, 나사렛 파인데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파 또는 당파 또는 이단 이렇게 번역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다 믿으니 사람들이 그 어떤 파, 당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왔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 파, 아이레시스는 나쁜 의미의 빗나간 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도 하나의 파다 그거죠. 내가 선택한 종교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 이 하이레시스에 이단이라고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파, 중립적인 파예요. 뜻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는 너희 중에 편당, 한쪽으로 치우친 당파, 편당이 있다 그랬어요. 하이레시스예요. 또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당파, 이단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베드로 후세 2장 1절에 보면은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당파를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당파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파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가 하이레시스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형용사예요. 하이레티코스, 이단에 속한 이란 말 때문에 이단이 들어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형용사예요.
형사로 사용된 하이레티코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용례를 볼 때에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이단 또는 뭐 당파 파당은 기존의 정통이나 전통과는 다른 학설이나 이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고 이미 있는 당파 또는 분파를 일컬을 때도 사용됐어요. 바르세 파 이미 있는 파잖아요. 근데 바울이 믿는 새로운 파 나사렛 파 이단을 했지만 그 다른 사람 이단이라 하지만 이단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기에 아 나사렛 파 나사렛 이단이다 예수교 그것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로서의 파이기도 하고 또 빈당했다는 뜻에서 이단이기도 한 그런 뜻을 가진 것이 하이레시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이단 영어로 헤르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정통신앙에서 벗어났거나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리 또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단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점점 이제 나쁜 쪽으로 의미가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에는 끊임없이 생긴 이단들 때문에 수많은 종교회의, 뭐 영어로 하면 카운슬 또는 소규모 회의는 시노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카운슬 또는 시노드와 같은 종교회의 그리고 연구 그리고 그에 따른 바른 교리의 결정 이단들에 대한 단죄 그리고 파문이 쭉 이어져 왔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이단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정죄, 파문 쫓아내고 이렇게 그런 소용돌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early church라고 그러죠. 초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잘 맞지 않습니다. 초대 있으면 2대, 3대, 4대가 있었잖아요. 초대 대통령. 이는 초기 교회, early. 예? 초대하면 뭐 the first, first 아니고 early 초기 교회와 중세교회, medieval church는 여러 차례의 이단 시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주요 교리들을 확립했고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신약시대와 초기교회에 나타난 이단들과 그것들에 대처한 세계공의회, Ecumenical Council, Council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단을 대처하는 종교회의, 여기서 말하는 세계공의회가 7번 있었어요. 7번. 7번을 뭐 때문에 그 공회가 열렸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시대와 초기 교회는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특별한 지식, 어떤 무리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세티즘, 가현스라고 그러대요. 도케오, 뭐라 인 듯이 보인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가현, 가짜로 나타났다고 하는 설이에요. 터무니없는 가현설. 모달리즘,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 양태론은 삼위의 하나님은 양태, 영어로 mode, M-O-D-E 양태가 다른 하나님 어떤 때는 성령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 성자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양태가 다를 따름이지 한 분 한 개체다 하는 그런 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또 adoption이 있어요. 양자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 참 재미있지만 엉터리죠. 그런 입양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안이즘 라우디아의 감독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진정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진정한 신도 아니었다 아주 어설픈 존재로 취급한 그 사람의 그 주장을 아폴리나리안이즘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나티즘이 있어요. 도나티즘은 355년에 죽은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금욕주의를 많이 강조했어요. 금욕주의 아시죠?
뭐 돼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아주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사는. 그러면서 성교를 강조해. 조금이라도 신앙이 늦춰지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 도나티즘이에요. 그 다음에 벨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일랜드의 수도성이었던 벨라기우스가 하는데, 원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전수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침례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 언제 받는 거, 그건 공짜가 없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소위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교였어요. 마니교는 그리스도교에다가 뭐 영지주의도 더하게 하고 미트라 종교 태양숭배도 더하고 심지어 막 불교까지도 막 짬뽕을 해가지고 한 그 마니교가 이단으로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일곱 번의 그 뭐예요? 종교회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종교회의는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가 아주 이상한 기독론을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리우스의 주의를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325년에 열렸는데 결과는 아리우스를 단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성부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교리로 확정한 것이 제1차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He was begotten, 출생했지만은 그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피조물은 아니다 그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피조물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정한 회의가 종교회의 325년 니케아. 둘째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인데 381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소집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의 아리우스파 감독 마케도니우스가 제3위인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했어요. 성령은 피조된 능력으로서 천사와 같다. 성령의 그 입지를 아주 낮춘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 결과는 마케도니우스의 성령은 이단이다라고 정죄했고 성령은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못박아 결정한 것이 두 번째에서 콘스탄티노플 세계 공의회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열린 공의회인데 431년에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가 소집했어요. 문제가 뭐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뭘 주장했는가니?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셨다. 전에 모세처럼 모세 안에 하나님이 거했다. 하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성육신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으신 분이라 칭했으며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라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토코스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라 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의 결과는 네스토르스를 단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인간이다. 마리아는 테오토코스다.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낳은 분이다.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칼케돈 공의회가 451년에 마르케온이라고 하는 황제가 소집했어요. 마르케온은 또 다른 인물이 복잡한 인물이 있습니다만 이건 그 마르케온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의 수도 원장 유티키우스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의 신성을 지나치게 옹호한 나머지 그의 인성이 신성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었고 인성은 없었다. 이른바 일성론을 모노피지티즘 하나의 본질 성질만 가지고 있었다. 일성론을 무슨 신성만 있었지 인성은 없었다 그래요. 신성을 완전히 없어 인성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이 소위 일성론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는 뭐냐면 유티키우스를 단죄하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께로서 나셨다.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죄 이외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성육신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한 분의 위격 안에서 연합되었다. 한쪽이 뭐 한쪽을 뭐 이기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일성은 아니다, 그죠? 양쪽 성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제2차예요.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연인데 55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수집했어요. 문제가 뭐냐? 네스토리우스파와 유티키우스파 사이에 투쟁이 갈등이 있었어요. 앞에 우리 보았죠. 시리아 교회의 안디옥파의 3인이 있었는데 3인이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레와 키프로스의 테오도레트와 에디사의 이바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세 장이 서로 싸웠어요. 갈등, 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제2차 회의가 의논한 끝에 1번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로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그를 다 단죄, 이것은 이단이다 했어요. 그 사람 사단 같고 이거 다 이단이다. 2번과 3번 키프로스의 테오도레트와 에데사 이바스에서 글만 단죄하고 나머지 다른 사상은 좋다 해가지고 1번보다는 좀 경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 파의 이단설에 대한 책망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그 책망 앞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제3차 회의가 있었는데 680년에 콘스탄티누스 4세 황제에 의해서 소집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2차 앞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후 일성은 아겠죠? 모노피지티즘. 인성은 없었고 신성만 있었다. 이게 일성론입니다. 일성론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의론, 모노셀리티즘. 셀리가 뭐냐면 셀레이마 의지예요. 헬라어로 셀레이마 의지예요. 자, 인성과 신성이 자꾸 싸웠지 않습니까? 인성 뭐 없고 신성만이었다. 이게 일성론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두 인성과 신성이 있었는데 의지가 셀레미아가 하나이다. 그게 뭐냐? 신적 의지가 인적 의지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이 일의론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의지는 신적 의지 하나밖에 없었다.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헬라 황제 헤라클리누스가 정통파들은 일의론을 양보하라고 앞에 일의론을 양보하고 또 왕의 권력으로 일의론을 인정하라고 뭐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황제지만은. 그래서 교회의 교리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성 소프로니우스와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사 성 막시무스가 있었는데 막시무스는 그의 신앙을 지키다가 혀와 손이 잘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참 이단 정죄하고 쫓아내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일의론,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되 의지는 신성만 했다 하는 이 일의론을 단죄했어요. 그렇죠? 의지도 인적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두 본성이 있었고 두 의지가 있었으며 인성과 신성이 있었고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가 다 있었다 했으며 인간적 의지는 신적 의지에게 거역하지 않고 복종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해서 그렇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회의의 결과입니다. 일의론을 지지하던 당대의 교황 호노리우스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참 무섭죠? 중세에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니케아 회의에서 제2차 공의인데 787년에 이레네라고 하는 사망한 레오 4세 황제의 부인인 이레네가 소집했어요. 문제는 성상 파괴, 아이코노클리즘. 천주교의 중세 성상 많지 않습니까? 뭐 성인들의 뭐요, 마리아의 무슨 뭐 성상 막 이렇게 교회 벽에다 세우고 막 하는 이 성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표현의 일부였습니다. 헬라 황제 레오 3세, 레오 3세 치하에서 이슬람 교인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성상 숭배를 없애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인이 들어가서 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좀 거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산 여호와 다 파괴하자, 없애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톨릭 교인들 그 아주 싫어하잖아요. 운동에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그의 손자님 레오 3세의 아들과 또 손자 치하에서도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것을 정당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고, 결과는 60년 동안이나 3세, 4세, 5세 6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성상 파괴 운동을 단죄하고 성상 파괴 이단에 대한 성지를 선언했어요. 성상 파괴 안 된다. 이슬람 교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방편이라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천지교식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와 중세에 있었던 그 많은 이단들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종교회의 자체도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현대교회의 이단 판단 기준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교회는 교단마다 서로 다른 이단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구교, 가톨릭 교회와 신교, 개신교회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회 안에서도 각 교단 또는 교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으로 제시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이에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거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정통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기둥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이거 부인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게 정통이에요. 성경 66권의 영감, 십자가의 희생의 충분함, 그거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존재와 사역, 예수의 재림, 이것도 아주 기본되는 판단. 예수 재림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이러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근데 현대에 와서 가보면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많습니다. 제 나름으로 정리하면 뭐 한 10가지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리를 만듭니다. 아주 이상하게 뒤틀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특정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복음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뭐 방언을 막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또 재림의 날짜를 막 지나치게 못 박아서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셋째,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아. 구원은 우리의 독점물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독점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 뭐 한 사람이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부인이 그걸 물려받아야지 하고 메시아라 그러고 뭐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아주 복잡한 교리들 많아요. 그거 다 현대의 이단의 특징인데요. 그 다음에 교주나 지도자를 하나님 또는 재림한 예수로 받듬, 이런 교단이 꽤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반대하는 가족과 헤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뭐 참 비근한 예를 들면 무슨 뭐 신천지 같으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떠나게 하면 참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떠나 그들만의 공동생활을 실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뭐 1992년에 있었던 이장님 목사 뭐 10월 28일에 온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지만 이제 엉터리 됐어요. 못 박으면 안 돼요. 때와 시기에게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성적인 문란을 조장합니다. 교주와 뭐 신도들 사이에 이상한 일들. 마지막으로 구원의 증거로서 표적과 방언을 강조합니다. 방언 못하면 막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란 무엇인가?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eresy, 이단은 is the truth, 진리이다. 무슨 진리? Out of balance, 균형을 벗어난 진리다. 이단이란 균형을 잃은 진리다. 진리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균형이 이렇게 저울렀다면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하나를 막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재림을 막 지나치게 강조해. 딴 걸 막 가정도 다 무시하고. 그죠? 성경은 하나의 진리만 강조하도록 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만 강조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만을 강조하거나 그것이 성경 진리에 모두 있냐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는 다른 진리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잃은 진리,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설. 우리 앞에 이교와 이단을 봤는데 이단을 너무 오래 봤죠. 이설은 이미 나와 있는 설과 다른 설이고 통설이나 정설과 반대되는 이론이다. 이단이라고 일컬을 만큼 전통 또는 정통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교회 안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만큼 새로이 강조되는 색다른 이론을 이설이라 합니다. 이걸 뭐 딱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다라고 교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 색다른 가르침, 이설이에요. 그걸 이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취하신 인성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인성인가, 타락한 후의 인성인가, 타락하기 전의 인성을 프리랍사리안니즘이라고 합니다. 후에는 포스트 랍사리안 휴머니티 인성인가. 우리가 확정적으로 만인에게 공감을 얻을 이론을 내세우기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지 보면 아 예수님 우리가 똑같으니까 뭐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거 똑같겠다. 또 그렇게 되면 또 예수님이 아, 아니야 그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좀 신적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으냐? 똑같다고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예? 우리가 체율하지만 그가 죄는 없다는 말. 우리도 그와 똑같은 본질을 가졌다. 그 점에 있어서 누구가 누구의 의논을 완전히 격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 너하고 같은 교회 못 있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이 설인데 이 설은 이 단하고 달라요. 아 그러냐? 우리 서로 경청하고 서로 연구해보자. 그렇죠? 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오시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고 사소한 작은 자기에게는 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연합을 깨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설은 뭐 파문하거나 뭐 출교 처분을 못할지라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의 이설은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정설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이설로만 남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오류 또는 이단으로 낙착될 수도 있어요. 그래 그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좀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통 교리들이 한때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이설이었음을 기억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서둘러 이단으로 낙인을 찍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참아주고 서로가 이해가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불화하지 말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이교, 이단, 이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 아주 개운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단으로 딱 뭐 못을 박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해의 부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열심히 연구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들 다 엉터리야, 가짜야 그러지는 말자고요. 서로 참아주고. 그래서
이교, 다른 종교, 이단. 이건 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인데 아주 성경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단. 이설은 우리가 이해가 다름으로써 오는 것이니까 우리 참아가면서 연구하는 그런 학설들을 우리는 이설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